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의 내신 성적이 반영됩니다. 2023학년도 교과 성적 100%만을 반영하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으로는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 19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서강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출결 등의 비교과도 포함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은 교과 성적에 서류 평가 점수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교과 성적에 면접 평가 성적을 더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교과 성적에 서류나 면접 평가의 성적을 더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